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디지털 마케팅 전공에서 디지털 컨텐츠 기획 과목을 담당한 윤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RG에드랑 SK플래닛의 광고 대행사와 메가박스 브랜드 컨설팅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해온 현재 26년 차 현업 마케터입니다. 저희 과목을 일단은 이론 강의보다는 현업 실습 강의 맞습니다. 수강생분들이 당장 디지털 마케팅 팀에서 콘텐츠 기획 담당자가 된다면 이라는 생각에서 네, 과목을 구성을 했고요. 아마도 이 강의에서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아무래도 실습 위주의 네,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과목은 총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기획에 대해서 이론이나 이슈, 트렌드 같은 것을 같이 공부를 하고요. 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최신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3단계에서는 서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토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4단계에서는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디지털 컨텐츠 기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마케터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케팅 팀에서 주로 전략을 짜거나 광고를 담당하시는 일들이 많았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마케터의 분야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마케터,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마케터, 미디어를 다루는 SNS 마케터 등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수업은 컨텐츠 마케터를 희망하시는 학생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마케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저는 두 가지를 강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 대한 관심은 마케팅 환경의 변화입니다. 마케팅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소비자 행동론의 변화입니다. 소비자들이 구매 행동이 어떻게 변하나 그런 얘기죠. 저는 실제로 이제 마케팅이 어려운 학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이나 책상에 앉아서 파고 들어간 학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캐치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디지털 컨텐츠 기획 이 과목은 그러한 세상의 관심이나 사람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는 수업입니다.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마케팅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이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관심, 그거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